대한민국 것들은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 정권 하자야. 그러니까 방 웃긴 놈이 속내는 거야.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언제 뭐 자기네들 책임졌어 뭐. 중화기까지 들여오고 있고요. 와. 자, 이제 권총을 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 차고 있는데. 뭐 화기 얘기하자마자 그냥 뭐 초소 짓고 중학에 들어오고 난리가 되는데 군사비가 파기되면 손해보는 거는 오히려 북한 측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가 효력 정지한 그 비행금지 구역 관련돼갖고는 2018년대 그 합의서가 만들어질 때도 네네.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금지 구역이었거든요. 휴전선 기점으로 해서 일정 구역에서 상호 간에 정찰 비행을 못하도록 이제 했는데 네. 그 당시 상황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떠갖고 북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반면에 네. 북한은 그런 능력이 아예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똑같이 못 보게 해놨으니까 우리가 엄청 손해를 봤던 거죠. 사실은 그걸 이제 김정은과 북한이 스스로 이제 그 파기했다 자기 발등에 이제 도끼를 찍은 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리했었느냐. 우리 육군의 군단급 무인정찰기의 그 감시 범위가 약 20km 정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연령상 장비로 보면은 이제 10km 이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군사분계선에서 15km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이제 정찰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치. 제대로 찍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게. 네. 제대로 찍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합의다 보니까 양쪽에 다 제한이 있는 겁니다. 북한도 사실은 그쪽에서 정찰 활동을 못하고, 우리 또 정찰 활동을 못하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정찰 자선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더 손해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거 한 달 하죠. 다시 정찰을 하게 되면 북한도 거기다 정찰을 할 거거든요. 아마 무인기라든지, 뭐 15km에서 뜨는 것은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닌데, 우리 같은 게 그게 과연 큰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그 비행금지 밖에서 정찰기를 띄워도 북한의 모든 신호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사실은 그 인공위성 정찰자산을 갖다 우리는 이미 갖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 미국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일본의 도움을 받거든요. 사실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과연 15km 저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이런 그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군사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전투력의 강화 뭐 이걸 이제 최우선으로 보겠습니다만 이제 민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돌 억제력이 강해졌는지 아니면 충돌 억제력이 약해졌는지 그게 핵심이지 않나 하는 전 생각을 해보거든요. 말씀 잘하셨는데 9.19 군사 합의가 유지됐을 때 과연 우리 안보에 정말 도움이 됐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국방부 차관 을 지낸 신범철 국방차관과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얼마나 파기했는지를 카운트했는데 무려 3,600번을 북한이 합의를 파기해왔어요. 그러니까 어긴 거지 사실. 위반이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다 따지면 3,600번이 되는 거죠. 북한은 160여 개가 있어요. 와. 그러면 각각 10%씩 없애자 이렇게 해서 뭐 6개, 16개를 없애야지 이게 상호 호혜에 맞는 건데 개수를 정해갖고 11개를 없애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60개에서 49개가 남았으니까 그만큼 이제 공백이 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훨씬 이제 손해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도발 이제 3,600회가 된 것은 사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포구 막에 열고 닫고 한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서해 창민도라는 곳에서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고 사격을 했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부전선 GP에다가 직접 사격을 하고,
또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북한의 수많은 이제 만행들이 된다는 것이죠. 합의 잘했는데 이제. 지켜질 수 있는 합의면 정말 좋은 합의였죠. 지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나는. 북한이 우리 초소 쪽으로 총탄 여러 발을 쏘아댔습니다. 갑자기 우리 측 감시 초소 GP로 네 발의 총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정작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해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 죽으냐? 합의 위반이야. 왜 쐈어요? 그냥 비어 싸운 거? 북한 설명은 당시 우발적이었다라고 했어요. 뻥이지. 와, 이건. 야, 이건 진짜. 아. 보니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위반한 게. 아니 짭짤없이 이게 안 지킬 거면 뭐하러 이게 약속을 하고? 그래 궁금해. 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다 하고? 그 어기려고 약속합니다. 맞는 말이다. 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어기는 걸로 따지면은 저보다 이 남조선 사람들이 더 많이 어기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떡해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놓고 저녁에 치킨 시켜 먹고 새해 1월 1일만 되면은 술 담배 다 끊겠다 놓고 1월 2일부터 다시 하지 않습니까? 어기다와 우기다를 잘. 아무튼 기다.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요? 북한이 지금 판문점에서 총차기 시작하고 BMZ에다가 초소 세우기 시작하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CNN에서 엄청나게 뉴스량이 맞아요. 늘어날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효과로 돌아오는지. 왜냐하면 최근에도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그 대만의 최근의 사태를 보면 중국이 자꾸 위협을 가하겠자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금을 다 빼버렸어요. 와. 빼면서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기업은 훌륭한데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잘못됐다. 아. 사실은 이걸 우리가 또 군사적인 대치만으로 계산을 했을 때 국익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9.19 그 합의가 파기된 것이 우리가 현재로서는 위협이 안 되지만 미래에는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이 북한의 좀 DNA를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의 DNA는 어떤 거냐면 한반도에서 위협을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자기들의 그 가치와 자기들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하고 핵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위협이지만 앞으로 북한의 전략은 아마 그 군사지역 저희 비무장지대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아마 도발들이 이제 만약 일어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그런 걸 조명해서 국제적으로 그런 것이 보도된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한국에 들어온 자본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단연간 국방부 기자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면 사실 진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건 북한이 총 차고 말고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낭만적인 장밋빛 희망 북한을 우리가 선의의 대상으로 북한이 그 기대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안겨다줄 안보의 위협이 사실 더 크거든요. 9.19 군사 합의를 지킬 것이란 막연한 믿음 절대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고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10년, 20년 전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불과 지난 정부부터 있었던 믿음이었잖아요. 9.19 군사 합의란 것도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제사회의 오증을 선 회담의 후속 작업물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된다고 해도 크게 우리 안보에 위협되는 거 없습니다. 참아주되 네. 뒤로는 우리 군사강화를 계속 그렇지. 맞아, 아니 그러니까 진짜 강경대응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 군이 이런 것도 언급 그 거론했었어요. 군 내부를 제가 밀착 취재했는데 9.19 군사합의를 하고 바로 다음 해에 북한이 포사격을 빵 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맞 훈련합시다. 내용 훈련합시다. 저쪽이 9.19 군사합의 어겼습니다. 우리도 북한 향해서 공해상으로 포 쏩시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가 참았어요. 쟤들이 쐈다고 우리도 똑같이 쏘게 되면 어민들은 불안하지 않겠냐. 그리고 앞서 여러분이 걱정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불안 리스크가 올라갈 텐데 그건 북한이 의도한 거다. 참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았어요. 지금도 참고 있어요. 맞아. 우리가 포사격 훈련 안 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켜지고 있고 우리 GP 복원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겨우 정찰 자산만 가동할 수 있는 조항 하나만
한시적으로 효력 정지한 거예요. 이게 무슨 강경 대응입니까?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공중 정찰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갖다 타악한 거 두 가지거든요. 서해안에 포사격하고 이거 정찰 안 하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파괴해놓고서 일부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보면은 강대강이라는 게 과연 안보에 좋느냐. 그 네. 강대강 안보를 했던 게 네타냐후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 몇백 명이 죽었단 말이죠. 이게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도 안전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네.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의 안전 보장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지 우리가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네.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 남북한 특히 이제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설마 전쟁이 나겠어? 하는 좀 더 그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면 이런 뉴스가 일단 해외에 나가면요. 해외 이민 간 저희 친척들이 전화가 옵니다. 야, 니네 괜찮니? 하면서 전화가 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전쟁이 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뭐 말하자면 강경 대응을 하건 오히려 평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건 오히려 그 양쪽의 전략들이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북한의 정찰 위성이 하늘에 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아니 저는 이게 뭐 동등한 비교 대상 이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1919년도 1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패망한 다음에 이른바 이제 그 파리 강화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거를 체결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향후 독일은 육해 공군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못하고 라인란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비무장지대랑 똑같아요. 여기는 항상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인을 합니다. 근데 웬걸? 히틀러가 1933년에 집권한 이후부터는 슬슬슬 베르사유 조약을 깨요. 하나 둘씩 깹니다. 그걸 보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설마 히틀러의 주도에서 독일이 또 대전을 일으킬까? 아닐 거야. 예. 점점 히틀러의 그런 야욕이 보이니까 1939년에 이제 그 체인벌린이라는 영국 수상이 독일 민헨에 건너가요. 가서 히틀러와 앉아서 만나서 전쟁 안 하겠다라고 사인을 하라고. 이게 민헨 협정이라고 하는데 당시 체인벌린 영국 수상이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히틀러가 사인한 그 진짜 안 하겠다고 동의를 흔들고 내려와요. 나 히틀러 전쟁 안 한다는 보장 받았다. 네. 웬걸 이 민헨 협정에 히틀러가 도장 찍은 지 정확하게 8개월 후에 2차 대전입니다. 합의 같은 거는 항상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합의문을 체결했으면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옛날 소련 시절에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국 소련 간에 이제 핵 군축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이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제 그것이 이제 이런 우리 합의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소련하고 미국은 서로 핵기지에 가서 본 거예요. 너 진짜 하나 둘 셋 넷 줄였네. 이렇게 이제 평화 합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김정은도 평화를 찾고 우리들 평화를 찾아요. 그런데 각자의 평화의 그림이 좀 다른 거죠.